서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말하시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와 나에게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네.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네.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기 위해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You said that it is done.
bow a knee where your blood was shed for me, shed for me, shed for me. Your precious blood was shed for me, for me, for you, for us. Lord, there is no greater love than this. I don't know what to do.
남겨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쳐라. 너희 모든 것들아, 너희 마음의 족속들아, 주님께 감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입재어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도 너와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노라. 그 예수님을 너희 주로, 나의 주로, 우리 모두의 주로 신할지어다. 신하며 믿고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와 나에게 향한 끝없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 받으소서, 저희의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깨달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입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의 아버지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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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용서하소서. 저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저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을 받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이곳, 저희의 삶의 터전,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선포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나타내는 곳이 되게 하소서.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진리를 저희를 통해 말씀하소서. 그리고 저희는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여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묵상할 따름입니다. 주님, 주여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꿀과 같이 달고 저희의 골수 쪽에는 예리한 검같이 저희의 죄악된 심령을 늘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소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사 영원히 사시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 세세 영원토록 무궁히 주님께로 말씀을 고백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저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